오늘 다음 주제는요. 이제 저희가 어제 기아 타이거즈 얘기해서도 잠깐 또 언급을 해드렸던 이제 김도영 선수인데요. 이 지금 뭐 신인왕지 댓글창에서도 전희산, 뭐 김인환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김도영 선수가 혹시 지금 이 지금에서라도 또 피치를 올렸을 때는 신인왕 판도를 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희가 주제를 좀 가져왔습니다. 최근 뭐 7연패에 빠진 기아 타이거즈 그나마 위안 삼고 있는 부분 맞죠. 이제 신인 김도영 선수가 살아나는 조짐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. 뭐 다들 아시다시피 시범 경기에서 엄청나게 좋은 성적을 보여줬습니다만 정규 시즌에서는 좀 부진했었죠. 하지만 최근에 정말 좀 좋은 모습. 이 SSG전에서 10타수 4안타 홈런 2개를 때려내면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 볼넷과 삼진 비율도 7경기에서 삼진 하나도 당하지 않으면서 볼넷을 3개나 얻어내는 고감도 타격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김도영 선수 부진했을 때와 지금의 차이 위원님이 보시기엔 좀 어떻습니까? 이제 조금씩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그 위원들 이대영이나 뭐 윤석민이나 김성배나 또 이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잘 무조건 잘할 거래. 무조건 잘할 거래. 갖고 있는 게 굉장히 너무 좋고 분명히 잘할 수 있는데 출발이 좀 좋지 못해서 좀 마음 고생을 했을 뿐이지. 네. 충분히 올해만 볼 게 아니니까 김도영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는 얘기. 다 같은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. 네. 이제 홈런도 치기 시작했고 이제 조금씩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. 기량이 느는 게 아니라 원래 가지고 있던 기량을 이제 발휘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. 앞으로는 더 좋은 그런 기록들을 또 만들어내면서 기아 팬들한테 큰 기대감을 아마 줄 거예요. 아, 그러니까 이제 사실 김도영 선수가 이 시즌 중반에는 선발에서도 제외됐고 대타나 대주자 이렇게만 기용이 됐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좀 1군 무대에 적응을 했다?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? 그렇죠. 그동안에는 이 변화구 대처 능력이 전혀 안 됐었지. 맞아. 삼진도 엄청 많이 당했어요. 근데 이제 조금씩 이제 마음의 좀 안정이라고 해야 될까? 여유가 조금씩 생기는 것 같아. 변화구도 잘 골라내기 시작을 하고 네. 하는 거 보면은 그런 게 좀 변화가 있는데 김도영은 아마 엄청 잘할 겁니다. 네. 황태자님이 저는 시즌 초반 리드오프 기용이 좀 오버였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런 의견도 좀 있습니다. 감독도 고민됐었겠죠. 감독도 그러니까 좋은 흐름을 그냥 계속 이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던 거지. 아, 그쵸. 그리고 어차피 향후 리드오프로 기아에서 활약을 해줘야 되는 선수기 때문에 그래서. 쭉 이제 갔어야 되는 뭐 그런 건데 그게 선택이 잘 틀리지가 않았어요. 이 스티브님이 뭐 전희산 선수가 20경기 타율 3할 4푼 3리 5홈런 24안타에 모피스 1.09 물론 현재까지로서 신인왕 판도를 뒤집으려면 김도영 선수가 남은 시즌 정말 엄청나게 몰아치지 않는 이상 쉽지는 않겠지만 이 좀 어느 정도 타격에 좀 눈을 떴다고 볼 수 있을까요? 김도영 선수? 네, 김도영 선수요. 네. 타격에 눈을 떴다? 타격에 눈을 떴다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조금씩 자기 야구를 이제 시작하려고 한다. 자기 야구를 시작한다. 그게 더 맞는 것 같은데 김도영은 타격에만 보면 모든 지표를 다 타격 기록에다만 초점을 맞추니까 자꾸 이런 타격 야구를 하는데 야구 타격에 왜 야구를 봐야죠. 김도영은 야구를 봐야지 수비 주루 타격 뭐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이 많거든. 네. 당장 이제 타격만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김도영 하여튼 여튼 여유가 좀 생겼을 거예요. 나 며칠 전에 얘 카톡 했었는데. 아, 김도영 선수가 또 어느 정도에 카톡 연락을 하셨다. 네, 지금 그게 또 다음번 질문입니다. 최근에 김도영 선수가 또 연락하신 적 있느냐? 또 이런 질문이 좀 있었는데. 내가 이거 이제부터다. 씹어먹자. 도영아, 이게 첫 홈런 쳤을 때 네. 이런 거. 예, 발전하겠습니다. 가야죠. 이런 거 보면 애 같아. 딱. 그러네. 아직까지 진짜 젊은 선수기 때문에. 네. 이 김도영 선수가 이 최근에 보여주는 페이스가 굉장히 또 좋고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변화구에 좀 대처가 된다고 봐야 될까요? 그렇죠. 이제 변화구를 이제 특히나 이제 1군 무대 같은 경우 변화구 구사율이 대한민국이 아마 전 세계 리그에서 제일 많을 거야. 변화구 엄청 던지거든. 네. 근데 이제 그게 처음에는 계속 배트에 이제 볼에 손이 나가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골라내는 것들이 좀 보이거든.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. 어쨌든 김도영 선수의 또 상승세 앞으로도 또 많이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. 오늘의 또 선발 이 프리뷰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죠. 오늘 이제 데스파이네 선수와 또 양은종 선수가 맞대결을 갔습니다. 이제 KT 위즈와 기아 타이거즈의 경기 어떤 팀의 또 승리를 예측하십니까? 기아로 가야지. 오늘은 또 기아 타이거즈다. 양현종 나온다니까. 근데 데스도 나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외국인 투수야. 올 시즌에 진짜 승운이 좀 안 따르고 있어. 벌써 4승 8패입니다.
이제 4승 8패야. 벌써가 아니고. 또 간신히 또 이제 5할 승률 위로 올라왔는데 며칠 전에 넘었잖아. 네. 아니, 오늘 그러면 안 됐었잖아. 지는 거 아니에요? 또 이제 조절하시는 거잖아요. 근데 10% 이상 22승 20패까지는 가. 22승 20패까지 오늘에 맞춘다. 10% 이상을 올리거나 내리진 않지. 아, 좋습니다. 네. 아, 실베스터 님 또 이런 의견도 있으십니다. 도영이 아직 1군 수비 능력 아님요. 고쳐야 할 부분 많다고 보는데요. 송구하는 동작 보세요. 뭐 이런 의견. 제일 큰 게 송구예요. 송구. 아. 송구가 굉장히 부자연스러워. 송구가. 약간 하여튼 마무리 자세도 그렇고 송구 동작이 조금 부자연스러워. 그러니까 본인도 던지면서 조금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 같아. 아, 그렇습니다. 네. 정확하게 네. 보셨네. 그러네. 도장 기자 안치홍님께서 밥은 자주 사주고 괴롭히시나? 이거 괴롭히는 거 아니고 밥도 자주 사주십니다. 괜찮습니다. 그리고 이러고 짬뽕으로 무마하시나요 하셨는데, 아, 평소에 엄청 잘해주세요.